안녕하세요. 우주로 줄게입니다. 이번 주 주말은 비가 계속 왔습니다. 다음 주 주말이 좋은 날씨길 바라면서 다음 주를 한번 같이 상상해 보시죠. 이전에는 계속 이번에 이렇게 찍었습니다. 뭐 이번에 이런 걸 봤습니다로 했는데 일주일 이후도 이렇게 스탈레리움을 가지고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네,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다시 돌아오는 행성을 볼수 있는 계절이 왔습니다. 아직은 좀 일러서요. 이번 돌아오는 16일, 16일에서 17일 넘어가는 새벽 2시에 관측한다고 가정하면서 네,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화면을 굉장히 좀 작게 만들었고요. 지금 보시면 정남쪽에 자, 여기 보시면 안타레스라고 지금 떠 있습니다. 안타레스 옆에는 네, 이렇게 은하수가 흐르고 있고요. 자, 지금은 별자리 선을 한번 켜봤는데요. 여기 네, 안타레스를 보시면 굉장히 좀 붉은색입니다. 붉은색의 별들은 대부분 노년의 별들입니다. 어느 순간 폭발과 함께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. 이 조선 시대에는 이 안타레스를 정갈자리 뭐 이렇게는 당연히 안 했을 거고요. 다른 별자리였고 뭐 이름도 달랐을 겁니다. 조선 시대에는 안타레스를 마음심자를 써서 심성이라고 불렀고요. 위치가 이 황도라고 해서 그 행성들 그다음에 달이 지나가는 이쪽 길목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계속 옆을 지나가거나 이렇게 겹쳐지 가는 부분이 많아서 네, 많이 부각됐습니다. 물론 뭐 본인 뭐 안타레스 자체가 밝고 뭐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남쪽에서 남동쪽으로 돌아가 보죠. 자, 여기 보시면 목성하고 토성이 이렇게 지금 새벽 2시에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17일 새벽 2시로 맞춰 놨고요. 토성하고 목성이 같이 있습니다. 이 토성하고 목성은 이제 한 7월쯤 되면은 한 오후 10시, 예, 밤 10시 정도 되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새벽에 만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40, 50배 이상의 배율로 뭐 작은 망원경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실 수 있고요. 목성을 보면은 10배 사항경으로도 위성들이 있다라는 거를 자, 제가 한번 이렇게 키워볼게요. 지금 보시면은 옆에 이렇게 점들이 몇 개가 보일 거고요. 칼리스토, 가니메데, 유로파, 이오가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이 구경 90mm 이상의 천체 망원경에서 한 100배 이상의 배율로 보면은 살짝 목성의 무늬도 좀볼수 있고요. 자, 제가 화면을 바꿔서 제가 행성 촬영한 거를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. 자, 이거는 지금 작년 여름에 행성용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은 걸 지금 보고 계십니다. 자, 이제 목성을 지나서 옆에 있는 토성을 한번 같이 보시죠. 아까는 목성을 제가 안 눌렀는데, 토성을 눌러서. 자, 토성은 다른 것들보다 아무래도 이 태가 이렇게 보이는 게 이쁩니다. 근데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좀 멋있게 막 이렇게 뭐 보인다라기보다는 처음에는 약간 쌀알처럼 생긴 게 보이다. 조금 더 확대하면 이렇게
태가 살짝 보입니다. 요 정도가 이제 주로 보는 형태고요. 큰 망원경으로 보면 아마 한요 정도까지도 보실 수 있고, 네. 아주 좋은 망원경, 좋은 기상 조건이 가장 먼저입니다. 그리고 좋은 망원경으로는 태의 무늬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이 토성도 제가 그 전에 그 찍었던 동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. 동영상보다는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게더잘 보이니까요. 그걸 염두에 두시고 아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촬영한 거를 보시면은 좀 밝기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. 눈이 알아서 이제 그 노출을 조정을 하니까요. 네. 자, 이번 주 주말이 좀그 맑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뭐 새벽 2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요? 아, 괜찮지 않을까요? 네, 한번 관측해 보시길 바랍니다.